오늘은 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혀를 잡는 혀 가드의 또 한 번의 진화,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명 메모리 혀 가드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형상 기억 학금을 적용하여 현재 있는 혀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제 소재와 기술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혀를 여기다 딱 가둬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이거보다 더 뭐 다양한 모양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근래에 자, 이렇게 해서 침 삼키기 용이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자, 이거는 텐션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혀가 뒤로 밀려나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 삼킬 때에 상당히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혀가 힘이 좋아서 밀어버리면 밀린 채로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또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턱을 더 앞으로 당겨야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게 바로 형상기억합금을 적용해서 자, 밀릴 때는 줄게 밀립니다. 하지만 형상기억과여가 얘가 버텨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되게 부드러운 형상기억합금이고 요 이제 지금 이 샘플이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성이 아주 좋죠. 이렇게 센 힘으로 잡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결국 이렇게 밀려간다. 이렇게 휘어도 온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이런 구조물을 이용해서 혀를 잡아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침 삼킬 때 하면서 자극이 확 이게 버텨버리면 이게 혀에 자극이 확 가는데 혀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가면 금세 적응을 하는데 이게 버티고 안 가면 이거에 대한 이물감이 굉장히 커서 그 부분에 대한 적응을 하느라고 오래 걸렸는데 혀가 뒤로도 밀리는데 원위치는 금세 해버리니까 삼키고 바로 원위치. 그게 획기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제 장점이 생겼냐. 실제 저희 이제 이렇게 생긴 혀, 이렇게 생긴 혀가드를 가지고 아, 너무 심해서 이 혀가드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포기했던 고객이 있거든요. 근데 이 형상기억 와이어를 적용했더니 아, 이거는 인정. 이거는 뭐 그날 바로 적용했습니다. 라고 할 만큼 아주 탁월한 적응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들에게 혀가드는 사실 어려웠었거든요.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런 정도까지는 적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렇게 센 경우는 적응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낭창낭창한 아주 형상을 기억하는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한 혀가드는 여성들도 잘 적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골이, 무흡, 심각한 이 문제로 구강장치를 했는데도 부족하고 양악식이 너무 힘들고 수술은 무섭고 다양한 원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